안녕하십니까, 별마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V보니의 SV48P 굴절만 환경 촬영 장례를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남겨옵니다. SV48P 말환경 촬영 테스트 전에 먼저 포커서브와 렌즈 센터링 정렬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우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기법이죠. 이 레이저 콜리메이터를 요 저반부 2인치 여기다 장착된 레코를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요 레이저를 켜서 앞을 보는 거죠. 렌즈 가운데를 보시면은 자 렌즈 센터 부분에 지금 보이시죠? 레이저 빛 야외여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지금 센터가 정확하게 지금 렌즈 엘리멘트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축이 맞는 거죠. 요 저반부가 지금 견고하게 유격 없이 잡아준다는 얘기죠. 밑에 이제 노브를 조인 다음에 손으로 흔들어도 한번 볼까요? 지금 초점 고리가 한 21mm 나와 있죠. 흔들어 보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망원경이 움직일 정도죠. 예, 이렇게 지금 흔들어도 21mm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정도는 돼야 이쪽에 이제 DSLR이나 무거운 카메라를 장착했을 때도 포커서가 처지지 않고 견고하게 잡아주는 거죠. 또 그 상태에서 이 레코를 켜서 확인을 했죠. 저희가 이 레이저 불빛이 지금 정확하게 이 광학계 중심에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분체 도장 면만 봐도 이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로 제작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셔야지 올바른 관측이 가능하죠. 망원경을 사용한 관측 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죠. 파인더 베이스는 빅센 타입이어가지고 빅센 스타일 브라켓을 장착하시면 되고요. 지금 6x30 파인더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반부는 2인치와 1.25인치를 같이 지원하죠. 2인치 천정 미러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2인치 천정 미러를 꼈을 때 약 이 정도 20mm가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지금 초점이 맞추네요. 위에는 지금 프레셀 25mm 아이피스를 장착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관측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경통은 2인치 저반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 시에는 이렇게 이제 1.25인치 어댑터를 제거하고 여기에 바로 2인치 어댑터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네, 제 영상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 반범 CCTV죠. 보시면은 중심부 CCTV 렌즈뿐만 아니라 주변부 이제 기둥이라든지 이제 아홉시 방향 나뭇가지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빨간색 신호등도 지금 잘 보이죠. 아크로매트 렌즈이기 때문에 요 보시면 가운데 철 구조물 연결 부분은 수차가 지금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용인 가능한 수준이고 심하진 않죠. 네, 지금 무궁화 꽃을 잡았는데요. 육안으로는 어떤 꽃인지 확인이 거의 안 되지만 이렇게 이제 망원경으로 잡아보면은 확실히 무궁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변에 이제 초점이 맞지 않는 곳에 자동차 배경 흐림이 자연스럽죠. 이 굴절 망원경 크로매트 렌즈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SV48P 망원경에 지금 핸드폰 어댑터를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저 밑에는 지금 2인치 천정 미러하고요. 그 위에는 아이피스 20mm LV 아이피스가 물려 있죠. 그리고 그 아이피스 외관을 핸드폰 어퍼컷 어댑터가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반부가 참 30만원대 망원경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놀라운 사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요 저반부 회전 고정 볼트죠. 얘를 풀면 저반부가 통째로 돌아갑니다. 전형적인 사진 촬영 망원경의 특징이죠.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하단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게 이제 초점 고정 볼트고요. 요 나머지 거 있죠? 옆에 있는 요 네 개는 이 볼트, 간격 쪽을 조절하는, 장각 조절하는 볼트고요. 나머지 작은 것들, 요 일자로 나 있는 나머지 작은 것들은 그 EAF, 예, 전자식 오토포커싱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 자리입니다. 여기다 브라켓을 설치하고 이쪽에 이제 예, 이 다이얼을 뗀 다음에 여기에 이제 EAF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전반부입니다. 30만원대 아크로매트라고는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진 촬영을 준비한 그런 포커싱 장치를 전부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V 보니의 SV48P 90mm 골조만 안경에 대한 성능 설명 및 촬영 장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종평해보면 1군 2매의 아크로매트 렌즈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제작된 이른바 동급 최강의 골조만 안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0만원 이내의 가격에 이 정도의 완성도 있는 빌드와 광학 성능을 갖고 있는 아크로매트 골조만 안경은 매우 드물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안경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